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월마트와 홈디포 등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10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소비가 견조했고 또 연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소매 판매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3000선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2970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0.83% 하락한 2972선까지 후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5거래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2거래 연속 매도하면서 현재 3000억 원 이상까지 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5거래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개장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더 확대하면서 현재 0.6% 하락세로 103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밀리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메타버스 NFT 섹터로 수급 쏠림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주들 살짝 조정이 나온 이후에 더 큰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8조 달러 규모의 이 메타버스 시장을 주목하라고 언급한 가운데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대부분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스트나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의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NFT와 게임 그리고 엔터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대체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FDA 긴급 승인 신청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주들도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메타버스의 힘,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많이 밀리고 있는데 또 메타버스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이랑 안 하신 분들이랑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보면서 아유, 좀 아침에 반짝 올랐다가 조금 아주 이제 좀 쉬는 타임이네 라고 좀 생각이 들 만한 시간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침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시장의 지수가 오늘 뭐 지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관심이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따로 놀고 있는 현재 시장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NFT나 메타버스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열기가 좀 굉장히 뜨거운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가장 좀 메타버스나 NFT에 좀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로블록스나 퀄컴 아니면 AMD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퀄컴이나 로블록스는 7%대, AMD는 4%대 이렇게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퀄컴이랑 AMD는 이제 뭐 메타에 뭐 칩 납품한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오는 거 지금 눈에 보이시겠지만은 또 특별하게 또 볼 수 있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뭐 예를 들어 게임 관련 또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코인들도 특히나 어제 뭐 보라코인이라는 것도 뭐 100% 이상 상승을 하게 되고요. 뭐 오늘도 뭐 게임 관련 코인들이 막 20, 30%대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재 코인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게임과 NFT, 메타버스 여기 좀 집중을 해가지고 시장이 좀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도 NFT랑 메타버스 때문인데요. 네. 오늘은 또 그 메타버스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제약바이오주의 영향으로 지금 코스닥이 좀 안 좋고요. 2차 연지도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지금 지수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뭐 HLB, 뭐 이제 뭐 그 밑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제넥신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뭐 바이오가 좀 안 좋은 구간들이고 근데 시가총액 상위에서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게임주들부터 뭐 LNF나 이런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좀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메타버스냐 아니면 메타버스가 아니냐 좀 굉장히 많이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바꿔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가냐라고 봤을 때 사실 언제까지 가냐라는 건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분위기가 과거에도 뭐 다른 종목에서 있었냐로 보면은 있었습니다. 그게 제약바이오가 초창기에 이랬거든요. 네. 뭐 제약바이오가 뭐 1, 2년 갔으니까 이 업종도 1, 2년 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쉽게 무시할 수, 뭐 짧게 보고 끝낼 테마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 맞고 조정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함부로 끝났네라고 예측할 수도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뭐 NFT나 메타버스가 지금 내가 타기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도 뭐 당장 매수를 못하더라도 내가 다음에 뭐 조정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게끔 미리 종목을 좀 선정하고 공부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것들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려운 장에서도 메타버스 NFT는 계속 봐야 된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NFT에 대한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외에는 오늘 거의 대부분 부진한데 최근 움직임이 있었던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까지 오늘 일제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메타버스 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 관련 산업이나 관련주들 함께 공부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요즘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이러한 부분들 꼭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전 기술인데요. 또 정치권에서 원전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또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전 관련주 내에서도 이 종목만 유독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시장이 이제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규제 기타 등등 각종 규제 때문에 이제 자금이 조금씩 이제 한계치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 최근에 이제 유력한 야당 후보가 원전 이제 재추진하겠다, 오늘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리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신고가 종목은 쉽게 던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일선이 크게 깨지지 않는 이상 쭉 가져가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 10% 가까이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8.7%니까, 야, 좀 이제 정리해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대선까지 많이 남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원전 테마주가 됐다가 이제는 대선 정책주로 지금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사고 싶은 사람들은 손이 안 나가서 못 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반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팔아야 될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20% 정도 벌써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가져가실 던져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 물론 이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변동성이 터져 있고 가고 있는 종목에서 올라타면 이제 허리가 뻗을 수 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직도 안 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이야기 드릴 때 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또 김상현 전문가하고 라방 할 때도 그렇고 방송 중에 제약바이오를 메타버스 이쪽 섹터가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 무시하냐, K 백신 모르냐 이랬지만 현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좋은 종목들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내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풀어주시는 것들, 종목 상담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과도 정부 정책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정책 수요주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대선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도움되는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강연회 오늘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매주 저희가 이제 NFT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들 드리면서 새로운 투자에 대한 모멘텀 막상 말씀드렸는데 놓치신 분들 분명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이 물려계셔가지고 놓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갈 거 알면서도 못 사신 분들, 겁이 나서 못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종목만 보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이제 여러 방송에는 소개 안 드렸지만 저희 퀴즈 풀으신 분들 지금 드래곤플라이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한정기술 같은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 우리가 리뷰 매일 뭐 100%씩 뭐 200%씩 나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 최근에 지금처럼 지수가 안 좋은 이 시장에서 아예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필요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 셀트리온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나만 되게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한번 정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저희 고수의 픽 선정하는 기준과 비법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오늘은 특별히 좀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나가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선점해야 될지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의 픽 종목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르는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고 또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또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11월 17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또 열심히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 종목입니다. 바로 시작하는 다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 이름이 좀 쉬우면서도 네. 좀 애매해 난해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사진들 어떤 거 하셔서 좀 궁금한 면들이 있는데 네. 네, 일단 오늘 종목이 코스피 종목입니다. 네. 코스피 종목이고 가격은 이제 2만 원 중반대고요. 뭐 오늘 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한 4% 정도의 지금 상승 흐름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주가 자체는 되게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되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4%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봤을 때 뭐 명확하게 이 회사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배회사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속회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것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종속회사에는 이제 뭐 IT 서비스 하는 회사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도 있고요. 뭐 이따가 뭐 회사에 대해서는 이따가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금융업도 뭐 하나의 뭐 이슈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IT 서비스 쪽에서 특히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라는 게 나중에 또 메타버스나 NFT 좀 더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확장된다. 라고 하면은 클라우드도 결국은 같이 성장하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이제 뭐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좀 전환되는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은 되게 쉽지만은 다 들어보면 되게 쉽지만 생각보다 네. 애매한 단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뭐 획수가 적어요. 네. 획수가 적어서 금방 쓸 수는 있습니다. 보안주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IT 클라우드가 거쪽에서도 블록체인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IT, 금융, 클라우드 같은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지배회사다라는 첫 번째 힌트 들어봤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지난 작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제 나홀로 주창하는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올 거다. 라는 저희 혼로의 주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와 결합돼서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컨텐츠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지분도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키달 스튜디오의 관계사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그 종목들보다 안 올라간 종목들이 같이 엮여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르시면 되고 이 종목 지금 4%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정답을 아셨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뭐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뭐 종가까지 조금 이제 흐름을 좀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양봉이 이제 강하게 나와 있는 네. 종목보다는 그러니까 매수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어제 퀴즈 풀어주시고 그저께 퀴즈 풀어주신 분들은 장초에 받았으니까 들어가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시초가에 공략을 못하신 분들은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IPO도 많았고 거기서 수수료를 얻는 것도 많았고 또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대주주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다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정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난해하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주식 하는 이야기들 많이 좀 이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종목도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라이브 방송 꼭 좀 보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찾아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에도 오늘 오후 6시에 링크를 띄워드리니까 미리 오셔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면은 이따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종가까지 보고 접근을 해보시고요. 오답으로 다이어트가 나왔는데 다이어트 어떻게 되고 계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고 네. 있습니다. 언제나 IMG고 언제나 네. 저기 먹는 것도 줄이고 언제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결과는 보시는 것 같고 살이 빠지진 않고 네. 무릎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일까요? 네, 네. 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네. 뭐 이게 아무래도 그 확실한 거는
제가 젊었을 때는 다이어트 할 때 확 빠지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확실히 생체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젊으실 때 다이어트를 꼭 하셔가지고 네.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더 건강하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어트까지 재밌는 오답 확인을 해봤고 이렇게 재밌는 오답도 괜찮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요. 2차 힌트 또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모두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54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상 매수가 24,800원에 비중 25%, 전망이 어떤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상 식품주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거의 바닥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23,7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높으신 편은 아닌데 반등이 가능할까요? 이제 어려운 구간에 왔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청정원 이런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순창고추장이라든지 뭐 간장, 종갓집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한 김치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뭐 술도 많이 팔리겠지만 또 음식도 그만큼 많이 팔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어젠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배추가 그 된설을 최근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추웠던 이제 영하로 떨어졌던 가을 추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배추가 알배기 배추가 알이 속이 썩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추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트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요소수 때문에 운반을 못 하고 있으니까 배추가 좀 썩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뉴스를 제가 봤는데 그것처럼 이제 실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렇다고 생산된 이제 뭐 포기김치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가격을 올리면 또 소비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 좀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가격 저항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플러스 요인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마이너스 요인을 여러분들 고민 좀 해보셔야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일단 중요한 구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장기 이평대 가격대 다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은 소위 말해서 바닥을 파고 있는 구간입니다. 신저가 종목인 상황이고 현재 24,000원 구간이 오히려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도 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매수하신 가격 인근 정도만 올라와도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추세를 굳이 하향하고 있는 종목을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종목이 25,000원 이상 올라온 다음에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살 종목이지 지금은 들고 가기는 부담스럽다. 매수가 인근에서는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해서 좀 실적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저 차트도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시기보다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00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 매수가 25,210원에 비중 15%,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약주 흐름 부진합니다. 이 종목도 6% 넘게 하락하면서 21,300원 오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손실 중이신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추세가 좀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제 이 중에서 뭐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25,000원이고 현재 가격은 21,000원인데 지금 가격보다 비싸게는 매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올지 안 올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이냐면은 내가 지금 팔고 나서 NK맥스 다시 25,000원 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쉽지 않도록 그 종목을 매도하고 나서 다른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NK맥스가 여기서 21,000원인데 25,000원 가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15%에서 20% 이상 올라가줘야 내가 수익이 되잖아요. 20%는 가져야 내가 수익이 되잖아요. 반대로 내가 다른 걸 사서 20%를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옮기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추세 조금 더 확인해가지고 아 이거 추세가 영 꺾였다 안 되겠다라는 확신 들면은 그때 버리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다른 걸 해가지고 이것보다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옮기는 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현재 시청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종목 고르기가 조금 어렵다. 나 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다른 종목들을 봤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 좀 사면은 이게 더 수익이 좀 빨리 날 것 같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좀 바로 옮기시는 게 좋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또 힌트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좀 되는 테마가 있잖아요. 아, 계속 저희가 시황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보시면은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고 또 종목 교체 의견도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6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덱스 매수가 2만 원에 비중 10%, 수익권인데 내년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반도체 부품주인데 10월 달에 한 2만 원 아래까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한 달 정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작년부터 많이 올라왔던 종목인 것 같아요. 내년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제 최근에 반도체 흐름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들도 조금씩 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드적드적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먼저 가고 있는 종목들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좀 롱텀으로 가져가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제 안 좋았던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올라올 때 잘 가고 있던 종목들을 가고 있는 이제 종목에 더 등을 떠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롱텀으로 가져가시려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연단위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번 3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13% 정도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반도체 섹터 좋아지고 있다. 10% 비중도 사실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도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묻고 더블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조금 더 묻어놓고 오히려 추매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 계속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 매수가 14,050원에 비중 5%, 매도 시점이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14,750원, 4%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박스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매수 굉장히 잘하셨고요. 네. 지금 뭐 엔터사들 이제 뭐 좀 전망은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엔터 3대장, 뭐 4대장 이제 이런 종목들도 좀 요즘 추세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밑에 자회사로 속하는 이제 키이스트도 오늘 들어서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벗어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른 엔트리도 괜찮으니까 무작정 들고 가라 이런 말씀 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매도 시점을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늘도 조금 패고 가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중이 작으셔가지고요. 오늘 뭐 한 5% 중에 조금 내가 매매에 대한 감을 끌어올린다는 감으로 조금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내가 지금 큰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시장에 조금 더 적응하기 위해서 매매에 대한 템포나 감각을 좀 올리기 위해서 지금 뭐 121선 중간에 딱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비중 5%니까 한 5분의 1이나 한 4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 잠깐 좀 정리를 좀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조정이 나와서 다시 14,5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이번에 팔았던 거에 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사가지고 평균 단가는 좀 높아지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매집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기간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추세가 아직은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위에 회사에 속하는 이제 SM만 보더라도 추세가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들인데 네. 일단은 뭐 엔터사들의 지금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고 메타버스도 하나에 또 속하는 테마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더 템포를 올려도 괜찮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이스트 좀 매매 전략 함께 설명 자세히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다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힌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웹툰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웹툰. 이 웹툰을 다들 아실까요? 전문가님 아시죠? 전합니다. 아시는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아시죠? 당연히. 저도 웹툰을 잘 안 보는데 저건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웹툰을 모르시더라도 작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기안84님의 대표작. 기안84는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아무튼 저 웹툰 이름이 이제 패션왕인데 패션왕의 주인공 이름이 오늘 종목 이름이랑 좀 비슷합니다. 땡땡명. 땡땡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씨의 명으로 끝나고 우씨를 성을 가진 김영희잖아요. 아무튼 네, 이 세 글자에서 앞에 두 글자를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 사진으로 딱 보실 수 있듯이 알코올을 뜻하는 한글 한 글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패션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인공 이름이 우기명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잘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힌트 어떨까요? 패션왕을 제가 봤는데 네. 보고는 우리 그 웹툰의 앞날을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좀 걱정이 되긴 했죠. 아니, 작화의 퀄리티를 떠나서 네네네. 저 그 남자 주인공이 패션쇼를 하다가 마지막에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잖아요. 맞아. 그 보고 뭐지? 패션쇼를 하다가 갑자기 네네. 늑대 감정 무슨 제가 무슨 제 거친 감정이 느껴진다고 갑자기 네.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면서 꼬리를 치면서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끝냈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 웹툰 시장에 그 한참 옛날에 그 어떻게 보면은 조석 씨라든지 좋은 이제 웹툰 작가들이 나왔다가 이런 작품을 보게 되다니라고 하면서 내 돈 돌려내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유명한 웹툰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웹툰이고 네. 좀 힌트를 좀 더 드린다면은 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마지막 글자는 쉽습니다. 아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맥주, 소주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한 글자의 단어를 써주시면 되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보면 제가 이제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이 두 글자를 보면은 네. 옛날 RF의 이별공식이라는 노래 보면은 네. 햇살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이런 이제 생각이 그런 이제 노래가 있는데 네. 역시 이별을 할 때는 이쪽보다 네. 건기에 이제 이별을 하는 것보다 비가 오는 때 이별하는 게 낫다 라는 이제 교훈을 주는 노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건기의 반대말 두 글자 비가 오는 때를 써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에 써주시면은 네. 오늘 바로 시작한 네 번째 네 글자의 종목이 나오니까 누구나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종목 뭐 이름 맞추기 힘들다 퀴즈 맞추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장이 안 좋으니까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여러분들 사연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구조대를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릴 네. 테니까 많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웹툰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운데 두 글자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 다른 힌트를 들어봤는데 뭐 REF에서 이별까지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비가 오는 시기 네, 왜 REF에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햇살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비가 오는 게 낫다는 차라리 건가? 비가 오는 때가 낫지 건기에 이별을 하면 안 된다. 눈물을 그래서. 이렇게 비로 이렇게 씻기는 거죠. 그런 감성인 것 같아요. 네. 뭐 X세대 감성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힌트를 또 드려봤습니다. 또 비가 오는 시기라는 두 글자를 또 가운데 넣어주시고 뒤에 알코올 또 한 글자 넣어주시면 오늘 네 글자 딱 완성이 되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도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볼 문자는 50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수가 15,380원에 비중 22%, 전고점인 29,000원까지 홀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9월 고점이 이제 29,000원 부근이었는데 현재는 20,000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좀 반등 가능할까요? 일단 매수가가 좋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15,380원이시면은 매수가가 좋으신데 이 가격대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격대가 있었던 게 작년 11월 작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작년까지 가야 되는데 15,000원대가 나오려면은 맞으신지 좀 이제 의문인데 오히려 25,000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이후에 항공주들 분명히 수혜받을 수 있지만 어제도 이제 티웨이 항공 이제 문의 받았을 때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는 아시아나보다도 만약에 수익권의 실험 정리하고 대한항공 쪽으로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둘째는 대한 아시아나항공 계열 관련해서 지금 뭐 재판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아시아나 그룹사들 한번 정지됐다가 풀린 적이 있거든요. 정지됐다가 풀렸던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투심 자체가 좀 약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관세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이슈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조금 불확실성이 덜한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섹터가 괜찮더라도 기업 자체가 만약에 또 불확실적인 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뚜드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익권이 실하면은 차라리 대한항공이 낫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자체에 좀 개별 리스크가 좀 많기 때문에 항공주를 보시려면 또 지금 수익이시고 하니까 대한항공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0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매수가 24,700원에 비중 10%. 올랐을 때 못 팔았어요. 지금이라도 청산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35,4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수익 중이신데 다만 최근엔 6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아쉬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유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 중에 현재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뭐 거의 뭐 전저점 수준까지 많이 내려온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35,400원입니다. 근데 사실 24,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61,000원도 잠깐 봤는데 그 뒤로 떨어지고 이제 올해 이제 뭐 가을이나 이제 올 늦여름쯤에 다시 올라왔을 때 이제는 다시 6만 원 넘어간다라고 관점을 봤더니 찍고 때문에 다시 빠졌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또 봐야 되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올라갔던 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빠진 이때 지난번에 빠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보면은 사실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전에 빠졌던 가격대까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35,400원인데 한 좀 넉넉하게 한 34,500원이나 34,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싹 정리를 좀 해버리시고요. 그때 맞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간을 조금만 더 줘보세요. 뭐 유바이오로직스를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혹시 수익이 아니었으면은 전 지금이요 당장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수익이니까 가능한 전략이고요. 일단 그래서 뭐 혹시나 34,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뭐 지금은 바이오가 막 유리하거나 뭐 또 백신 종목도 유리한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은 이번에 올라올 때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4,000원 이탈이 되면 좀 다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4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스틴 매수가 73,000원에 비중 10%. 언제쯤 올라올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반도체 장비주인데 올해 거의 내내 흐름이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51,4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좀 지지 라인은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반등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을 하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도 좀 반등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올해 이제 1월에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고 하신 분들 지금 다 손실권이거든요.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하락만 맞았을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을 하셨는데 하락을 맞았다는 게 좀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제 아까 이제 월렉스처럼 흐름이 양호한 종목 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깔아뭉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물론 상반기 실적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조금 이제 부진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 5만 원대에서는 중요한 지지 구간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5만 원 구간에서는 지지를
만들어주면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단기 바닥이 형성되고 지수가 올라온다면은 같이 동반 상승할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할 때는 아니다. 지금 지수가 3000선에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지만 반대로 지수를 생각했을 때 2900선에서 바닥은 또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900선이 깨지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면은 이 종목도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손절가 한 5만 원이면은 통상 이제 내려왔다가 깨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한 4만 9천 정도 잡으시고 깨지기 전까지는 좀 보유 좀 해보셔도 무방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4만 9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0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맥널티 매수가 7,690원에 비중 15%,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7,09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자, 이분은 손절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최근 7,690원이면은 단기 저항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격은 단기 지지대예요. 그러면 전략은 단순합니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7,600원, 700원대에서는 분할 매도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지금 전략을 좀 기술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간이고요. 한국 맥널티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원두, 커피의 그 원두를 좀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도 많이 쓰고요. 가정용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자판기에도 많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커피 가격이 좀 되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한국 맥널티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하락할 때 좀 관심도 많이 못 받고 올라올 때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주다 이제 얘기 나오면서 했지만은 떨어질 때도 이렇게 좀 거래 없이 좀 빠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반대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차트는 커피 가격입니다. 최근에 커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원두의 가격이 실제로 요즘 그 카페에서도 원두를 가져오는 이 공급가액이 뭐 키로당 뭐 10%씩 뭐 올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추후에 뭐 좋은 실적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또 뭐 버릴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가지고 뭐 혹시나 뭐 6,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지지 라인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흐름 확인해 보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8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매수가 65,160원에 비중 12%,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쯤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매수가가 6만 원대에세요.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움직일 때 시세가 타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 종목 비중만 가져가시고 지금 이제 사셨을 때 괜히 평달만 높아지고 만약에 가다가 멈추면 이제부터는 내려올 때 제대로 못 파시는 경우도 있고 수익 퍼센트 자체가 줘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시는 비중만 들고 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만 보유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해피 퀴즈 또 정답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다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다오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네. 뭐 충분히 뭐 맞출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좀 한정기술하고 이윤도 좀 비슷하죠. 그런 한정기술도 저희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기 입형 때 기준으로 지지려고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테스트를 하고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요즘 이런 종목도 많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확하게 바닥 나오고 지지력 테스트하고 실전 나온 종목들 가져가시고 메타버스 살짝 어스타 엮일 수 있는 종목도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오 기술 오늘 뭐 어제 그저께 문제 풀어주신 분들은 오늘 장 전부터 받으셨을 테니까 수익 중이실 텐데 만약에 이제 장전에 오늘 새로 이제 보셨던 분들은 종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수가 시초가 밑으로 내려가는지 혹은 시초가 인근에서 조금 이제 상승폭이 줄어든지 확인해 보시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롱텀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일단 목표가 52,300원 목표가 6만 원에
28,000원. 지금 이거 숫자 잘못 써졌네요. 네. 초가 28,000원에 손절가 22,000원 보고 가시면 되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매수하시면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다우 기술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보시고 또 오늘 종가까지 좀 확인해 본 다음에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오늘 보내주신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힌트 가져오면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또 힌트 칭찬이 많이 들어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49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다우 기술 정답 맞춰주셨고 앵커님의 사진 힌트는 늘 기대가 되고 재밌어요. 오늘도 답을 그냥 투척해주시네요. 라고 또 칭찬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다음은 6745번님. 오늘도 우기인 나의 주식계좌 이영재 전문가님의 귀여운 힌트에 웃음이 빵 터지네요. 라면서 또 칭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힌트를 진짜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진짜 치매 안 걸리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벌써 김동원 앵커님이 심해 걱정을 한다는 거에 지금 우리 시청자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들린 듯 합니다. 아, 또 분노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1일 1분노. 1일 1분노를 유발하는 우리 김동원 앵커님의 네. 대한 여러분들의 평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의견을 받아서 네. 방송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큼 제가 열심히 사진 힌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 전문가님도 좀 이렇게 재밌는 힌트에 동참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는 게 제일 편한 거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62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볼게요. 다우 기술입니다. 또 세 분의 힌트 대단하십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오늘은 빨간 장미 주는 수요일입니다. 이쁜 앵커님 분께 빨간 장미 드리면 어떨까요? 라는 문자인데요. 오늘 빨간 장미 주는 수요일이에요? 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이요? 예. 네. 매주 수요일이요? 그렇죠.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이란 노래가 있어서 옛날에 민혜경 씨.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수요일이라서. 아마 불렀던 노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노래가 있어가지고 네. 수요일에는 이제 빨간 장미를 주는 날이라고 통상 하죠. 저 주심이 어떠냐는데요? 하지 마라. 현찰로 드리면 안 돼. 현찰은 괜찮아요. 좋습니다. 셀프로 요즘 이제 셀프로 이제 그 메타버스 시대니까 네, 제가 직접 이제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해드리면은 직접 사가지고 인증샷 보내주시는 걸로. 빨간 장미 내가 가지고 올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문자 여기까지 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기에서 또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개별 종목별로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그래도 3000선 상회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다가요.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이면서 3000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0.97% 지금 내림세 보여주며 296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4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은 매도 폭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오늘 특히 그래도 대형 게임주 위주로 많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 개인들은 함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1030선에서 그래도 지금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0.38% 내림세 기록하며 103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지금도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7거래 연속 매도 우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먼저 여행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천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두 번째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위드 코로나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유럽 쪽에서도 다시 봉쇄를 하는 나라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들 지금 3%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진에어 5%와 항공주들도 함께 지금 3%의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원전 건설 다시 필요하다 재추진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관련주들 다시 또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6%대에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신기계도 뒤쫓아서 3%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타버스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메타버스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드래곤플라이 살펴보시면요. 지금 P2E 게임 서비스를 위한 합작사를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 들어가더니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의 컴퓨터도 싸이월드가 함께 지금 합작을 하겠다라는 공동 추진 소식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플래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메타버스로 묶이면서 23%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수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개장이 1시간 늦게 미뤄집니다. 저희 방송도 내일 하루는 오전 11시가 아니라 12시 정오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1시간 늦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